배운 게 있어요, 진짜 뼈저리게. 너무 아주 기억이 남을 것 같아요, 너무. 리벤지 투 스란 더스트 뿌리의 종족 전쟁 펜시오 라멘 게임입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어릴 때부터 넥슨을 좋아했고 넥슨에 다니고 싶다는 꿈이 있었어요. 진로 관련된 캠프 많이 다녀보고 진로 확실히 정하기 위해서 좋아하는 게임 관련해서 그런 게임 프로그래머 남자들이 좀 많아가지고 이게 내가 과연 잘 뛸 수 있을까 걱정이 많이 했는데 이렇게 막 애들끼리 얘기하고 하다 보니까 아 나랑 똑같은 애들이구나 애들이구나 걱정 되게 많이 했는데 그 아이스크림을 너무 잘 드셔가지고 정말 부담스럽던 것 같아요. 이 진로로 가도 괜찮을 것 같구나. 기획했던 게임에서 전문가들에게 피드백도 직접 받았고 팀워크 기르는 거나 아니면 뭐 소통하는 그런 능력 키우는 데도 되게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말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도 있고 해서 그런 것 같아요. 현재 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다 이렇게 할 때 창작의 그런 걸 잘 들을 수 있을 거예요. 학교에서나 이런 웹서핑으로만은 찾을 수 없는 정보들을 직접 들으니까 점점 도움이 많이 그냥 다 같이 모여서 만든다는 것 자체 너무 좋았고 구경하는 사람들 다 빠지고 저희끼리만 방문하면서 놀 때 좋았어요. 요리 배틀에서도 쿠션을 직접 만들어 본다는 거나 그런 걸 생각해 못했고 쿠키 같은 것도 그냥 평범한 게 아니라 게임 캐릭터를 쿠키로 만드는 친구들도 있었고 하는 거 보고 되게 재밌다는 걸 메인 캐스트 중 가장 다 예상 싶었는데 그냥 제가 만든 게임 캐릭터가 PPT로 게임을 시행하면서 진짜 움직이는 모습이 약간 진짜 제가 게임 개발자 같은 느낌? 그런 부분이 신선했어요. 제가 계속 궁금했던 걸 여쭤보고 그걸 다 답변 드리는 게 정말 좋았어요. 거기에 대해서 같이 막 이렇게 직접 개발자가 돼가지고 게임 기획하고 그런 과정들이 다 재밌었어요. 내 꿈을 찾는 수많은 방법들 중 하나. 저희의 미래 직업과의 현재의 약간 괴리감이나 틀 같은 걸 없애주는 얘기죠. 이번에 보호가 작품이 발표하고 설명하실 수 있을까요? 너무 좋은 경험이다. 게임 회사의 축소판이다. 같이 이렇게 성장해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냥 제 좋은 자 친구들 다시 오는 거예요? 뭐 방학 때마다 있었으면 좋은 경험이나 그런 추억을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른 데 나가도 이렇게 막 이 정도로 열심히 하는 사람들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너무 아주 기억이 남을 것 같아요. 너무